공학 수학 중간고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주성분 분석이란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의 데이터로 환원시키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측정된 변수들의 선형 조합에 대표적인 주성분을 만들어 차원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PCA가 필요한 이유는 모든 정보를 최대한 손실 없이 나타내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PCA의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 표는 한 반의 국어와 영어 성적이 적혀 있는 표입니다. 이 표를 가지고 PCA를 구해 봅시다. 분산의 단위 차이로 인한 분산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 표에서 평균은 0, 분산은 1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학생들의 영어와 국어의 점수를 중간에 있는 시계에 대입해서 변환시켜 줍니다. 변환시켜준 각각의 값들을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만 나타내 주면 오른쪽과 같은 표가 완성이 됩니다. 표준화된 표를 가지고 분산, 공분산 행렬을 통해 만들어주면 A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행렬을 이용해서 고유값을 구해줍니다. 고유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AX는 람다X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위 식의 오른쪽 항을 왼쪽으로 이항시켜준 후그 식을 정리하고, 이 식은 행렬의 하나의 수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디터미넌트를 이용해 주어야 합니다. 이 식을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고유값은 1.97과 0.03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구한 고유값으로 고유 벡터를 구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 구한 고유값 중 1.97을 먼저 AX는 람다X 식에 대입하게 되면 1번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람다는 0.03을 AX는 람다X에 대입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A1은 마이너스 X2가 나오게 되므로 해당 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어의 분산과 영어의 분산이 각각 1이므로 총 분산이 2인데 그중 고유 벡터 1을 적용해서 나온 벡터인 PC1의 분산이 1.97이므로 총100%중 98.5%를 차지하고 고유 벡터 2를 적용해서 나온 벡터인 PC2의 분산은 0.03이므로 1.5%를 차지합니다. 두 벡터는 위 그림과 같이 집계하고 PC1이 PC2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PC1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므로 PC1의 연장선의 모든 데이터 값들을 정사형해주면 2차원에서 1차원으로 차원 축소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요인 분석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인 분석은 관측 가능한 여러 변수들로부터 소수의 요인을 추출하여 이 요인들을 통해 변수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하려는 통계 데이터 분석 기법입니다. 요인 분석의 기본 전제는 첫 번째로 인과성. 요인 분석에는 모든 공통 요인이 지표 원인의 원인이 되는 인과적 관계가 성립한다. 두 번째, 선형성. 요인과 변인 사이, 즉 인과성 사이에는 선형적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로써 인과성의 크기가 갑자기 큰 폭으로 변하는 일이 없다고 상정한다. 세 번째, 다변량 정규성. 항상 전제되지는 않지만 특정 방법으로 모형적 합도를 검정할 때에만 유효합니다. 모든 변수들이 다변량 정규 분포를 따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완전 선형 의존성의 부재. 모형 적합도 검정 과정에만 추가되는 전제입니다. 다른 변수들의 합계나 평균을 계산한 결과가 변수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 분석을 재고해야 합니다. 독립 성분 분석은 다변량의 신호를 통계적으로 독립적인 하부 성분으로 분류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ICA는 주로 블라인드 소스 분리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블라인드 소스 분리란 두 가지 이상의 소리가 섞인 상태에서 원래의 신호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보시면 위 그림에서 두 개의 원음을 각각 Z1, Z2라고 하고 마이크에 녹음된 혼합 신호를 각각 X1, X2, A를 각각의 음원과 마이크 사이의 거리에 관련된 변수라고 합시다. 혼합 신호 X1과 X2 사이에는 Z1, Z2의 소리가 같이 녹음되어 있고 각각의 X들은 A와 Z의 선형 결합을 통해 분리할 수 있습니다. 선형 결합을 통해 식을 만들게 되면 아래와 같은 두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일상생활의 도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휴대폰, 에어팟 등에서 소리를 분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스퍼스 PCA는 희소 주성분 분석으로 일반 주성분 분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주성분 분석은 주성분들이 모든 입력 변수의 선형 결합이고, 희소 주성분 분석은 몇 개의 변수들만의 선형 결합으로 주성분을 나타냅니다. 이때 주성분 분석에서 주성분이 모든 입력 변수의 선형 결합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주성분 분석의 단점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희소 주성분 분석을 사용합니다. Non-linear PCA는 비선형 주성분 분석으로 주성분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비선형 주성분 분석은 일반적으로 표준 주성분 분석의 비선형 일반화로 간주됩니다. 비선형 주성분 분석의 주성분을 직선에서 곡선으로 일반화합니다. 따라서 모든 비선형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데는 원래 데이터 공간의 부분도 곡선입니다. 로버트 PCA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주성분 통계 절차를 수정한 것으로 심하게 손상된 관측치에 대해서 잘 작용됩니다. 로버트 PCA에서는 심하게 손상된 관측치를 낮은 순위의 행렬을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형 모델이란 선형이기는 선형 예측 함수를 사용해 해기식을 모델링하며 알려지지 않은 파라미터는 데이터로부터 추정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해기식을 선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선형 회귀 분석은 어떤 인자 X와 어떤 인자 Y의 관계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광고비 X와 판매 수익 Y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었다면 추후 광고비 X 금액을 투자했을 때 기대되는 판매 수익 Y'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관관계를 설명할 뿐이지 인과관계를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즉 TV 광고비를 늘렸기 때문에 판매 수익이 증가하였는지 또는 판매 수익이 늘어남에 따라 회사에서 TV 광고비에 투자를 많이 하였는지에 대한 무엇이 원인인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선형 회귀란 선형 회귀는 종속 변수 Y와 한 개 이상의 독립 변수 X와의 선형 관계를 모델링하는 회귀 분석 기법입니다. 한 개의 설명 변수에 기반한 경우에는 단순 선형 회귀, 둘 이상의 설명 변수에 기반한 경우에는 다중 선형 회귀라고 합니다. 이때 독립 변수 X는 설명 변수라고 불리우고 다양한 곳에서 설명 변수 X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타겟, 즉 반응 변수 Y의 변화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옆에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Y의 값은 X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Y의 값이 완벽히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약간 치우쳐진 것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X와 Y의 관계가 아래와 같을 것이라고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Y가 X에 어느 정도 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W라는 비례 상수를 X에 곱해줍니다. 하지만 완벽한 비례 관계가 아니라 약간 치우쳐 있기 때문에 B를 더해준 값이 Y가 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데이터와 오차가 가장 적어질 수 있는 Y와 B를 구함으로써 일평균 공부 시간을 이용해 학점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화 선형 모델은 종속 변수가 정규 분포에 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는 선형 모형의 확장 모형입니다. 대표적으로 로지스틱 회귀와 포화성 회귀 등이 있습니다.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가 정규 분포화되어 있는 연속형 변수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속 변수가 분포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이항 변수. 종속 변수가 범정 변수인 경우, 두 가지를 선택지에서 한 가지를 고르는 경우. 두 번째, 다항 변수. 종속 변수가 범정 변수인 경우, 여러 선택지에서 한 가지를 고르는 경우. 로지스틱 회귀는 영국의 통계학자인 D.R. Cox가 1958년에 제안한 확률 모델로서 독립 변수의 선형 결합을 이용하여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 기법입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일반적인 회귀 분석의 목표와 동일하게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함수로 나타내어 향후 예측 모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선형 회귀 분석과는 다르게 종속 변수가 범주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며 입력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해당 데이터의 결과가 특정 분류로 나누기 때문에 일종의 분류 기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